야당 겸 증언 겸 텃밭 겸 소개를 해줄게. 여기 지금 잔디 있는 걸 저쪽에 있는 걸 옮겨와서 조성하고 있는 중이고, 오늘도 좀 했고, 아 이거 우리 집에서 너무 힘들어해서 들고 온 거고, 요 수국은 지난해에 내가 삽목해가지고 공들여서 이제 이렇게 컸다. 이거는 맷돌호박이래. 맷돌호박 씨를 뿌리고, 요 애들은 목련을 삽목을 했는데 아마 이렇게 해서 살아나는 게 한 5개 정도는 성공할 것 같아. 지금 이 화정호가 돌기를 낸다고 이렇게 여기서 갈래끼리 날 거고, 마당에 있는 돌들과 내과에 있는 돌들을 주고 와서 이렇게 여기까지 만들었고, 마당에 이렇게 온통 크로바가 난리를 치고 있고, 이렇게 잔디를 먹어가고 있고, 열심히 풀 뽑는 화정호. 자, 손은 하나 다쳤어. 올 수는 없어. 그래도 열심히 하고 있어. 자, 여기는 오이, 노각 오이 3개, 가시 오이 3개, 그 다음 가지가 5개 돌려서, 저기 잔잔한 것들이 대파를 심었는데 땅이 그름이 시원찮은지 좀 안 되겠고, 튼실한 건 쪽파야. 튼실한 건 쪽파고, 그 옆에 사이에 옆에 떨었으면은 이렇게 해서 상추, 뚜과 모듬 채소를 했고, 그 옆을 이렇게 돌리면 열무, 열무 잘 나네. 열무 밭에서 살짝 고기를 돌리면 고추, 고추 6개가 땡초 안 땡초인데 저리 가까이 있을지 될지 모르겠네. 뭐 어쨌든, 자, 그 다음 여기다가 내가 감자가 썩는 감자를 이렇게 묻었는데 날지 안 날지 모르겠고, 자 여기는 단기가 두 폭이 있고 저쪽에 한 폭이 더 있고, 그 나머지는 도라지, 도라지가 있고, 이제 여기서부터는 그 새우란이라고 봄에 꽃이 예쁘게 피어. 근데 우리 집에 있다가 이리 들고 왔더니 애들이 이리 살아나네. 저거는 작년에 심었는데 올해 여기 추워가지고 꽃도 못 피우고 그리 됐고, 그 옆에서 살짝 돌리면은 토마토가 네 그루 있어. 벌써 꽃이 피었네. 꽃이 피네. 찰토마토 두 개, 대추토마토 두 개. 자, 그 다음 해바라기밭. 해바라기를 씨를 뿌렸는데 저기 앞쪽에 있는 거는 이제 좀 이식을 했고, 그 뒤에 있는 거는 옥수수. 생각도 없었는데 저 밭으로 갈 거라고 했는데 그냥 여기를 자리를 잡았다. 그 옆이 바로 대기롱. 대기롱이 이 씨를 다 어떻게 했는데 어쩌다가 이렇게 하나씩 이렇게 나고 있네. 요렇게 요렇게 여기가 대기롱 밭이고, 대추가 아니다, 무가 남아가지고 지금 이렇게 꽃이 피어가 있고, 자 여긴 봉숭아 밭이라고. 봉숭아 밭 크제. 자 이것만 해도 봉숭아가 성공하겠네. 오래가네. 자 그래서 그
옆이 메리골드를 심었더니 뿌렸더니 이렇게 지금 막 싹이 쫑쫑쫑쫑 나고 루테인이 많이 들었다고 하니까 우리 마에 옮겨서 꽃을 따게 되면 꽃을 한번 마셔보자. 여기서 봉숭아밭에서 하다 보면 내가 좋아하는 이거 그렸고 그 무슨 나무인지 모르겠는데 방아를 내게 심었어요. 방아모를 사서 내게 심었고 참외 그래봐야 돼. 국화하고 요거는 숭류. 작년에 옮겨 심었는데 잘 사네. 그래서 이제 꽃잔디가 가고 그 다음에 올 것이 이제 저기서 나무가 우리 근데 갖다 심었다. 두 나무가 있었는데 한 나무는 안 되네. 석죽 꽃이 필 테고 여기에다가 각종 이제 씨들을 꽃씨들을 뿌렸는데 지금 풀인지 싹인지 일단 나고 있다. 양쪽으로 이렇게 양쪽으로 이제 나고 그 옆으로 해서 대추나무하고 있고 요거 다 물 심었는데 어떤 꽃인지도 이제 모르겠다. 나고 있고 요 수국들을 내가 다 작년에 여름부터 공들여서 삽목한 수국들이다. 수국이고 뿌리 여기서 물뿌리 내린 건데 나왔다 살았고 모란을 우리 있어서 좀 갖고 왔는데 요 수국을 작년에 한 2만 주고 샀는데 잘 안 돼서 이쪽으로 옮겼더니 좀 낫네. 엄나무 가죽이 이제 이렇게 살아나고 있고 이렇게 뺑 쭉쭉 끝까지 앞을 보시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화장실 옆에 또 나무를 심었더니 나팔꽃 다 났다. 단호박 먹고 페트병이네 심었더니 이렇게 싹이 났다. 살지 안 살지 일단 오늘 일식 전체 샵. 저기 뒤에 있는 큰 나무가 꽃사과인데 작년에 꽃은 많이 피었는데 올해는 꽃이 그리 많이 안 피네.